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자, 본 강의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시원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서론도 길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는 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지루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새롭게 이렇게 한번 산뜻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지난주에 올린 저 몸을 활시위를 당기듯이 로딩을 하라. 그 보셨죠? 그죠? 그 보신 거에서 오늘은 저번주에 했던 그 강의는 제자리죠, 제자리. 내가 공을 치기 전에 로딩하는 제자리를 보여드렸는데, 제자리에서 하는 로딩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공을 치면서 테니스라는 게 우리가 수준이 올라갈수록 공이 정말 저한테 안 오죠, 그죠? 예, 계속 코스 상대방도 나 또한 수준이 올라갈수록 내가 보내는 샷들이 정확해지다 보면 좀 더 상대방이 없는 빈 곳을 노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리가 아니고 이동을 하면서 활시위를 땡길 줄 아셔야 됩니다. 이동하면서. 근데 자, 우리가 뛰면서 움직이면서는 움직이는 체중 이동이 생겨요. 움직이는 에너지가 생기죠. 우리가 뛰어가서 자리를 잡고 멈춰서 칠 수 없는 공들은 뛰어가면서 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러닝 스로우라고 하죠. 러닝 포인트, 러닝 스로우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그 중급자 밑으로 분들, 중급자분들도 그렇지만 거리가 생기는 공들은 내가 멈춰서 칠 수 없는 시간에 있는 공들은 움직이면서 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넓은 코트에서 커버하면서 때로는 러닝 스트로크로 또 위너도 내기로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텝이라는 게 이런 띠 움직이면서 칠 수 있는 그런 타법을 또 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활을 마구 쏘는 거죠. 제자리가 아닌 내가 뛰어다니면서 상대방한테, 뛰어다니는 스텝과 체중 이동으로 상대방한테 활을 마구마구 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중급자, 상급자로 올라가실 수 없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텝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호주 오픈이나 우리 TV 중계를 보더라도 해설자분들이 스텝인이라고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 인터넷에서 조금만 관심있게 테니스 영상을 보시면 스텝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텝인이 뭐냐면 스텝을 앞으로 밟는다. 스텝을 앞으로 밟으면서 내가 들어가면서 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스텝인. 근데 이렇게 스텝인을 할 수 있는 공들은 여러분들이 여유가 조금 있는 공들이어야 되겠죠. 예. 일단 거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움직이면서 친다라는 시범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치는 거는 그죠? 제 자리에서 멈춰서 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활시위를 당겼다. 당겨서 그죠? 제 자리에서 쳤죠.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스텝을 안쪽으로 밟아주면서 방금은 제가 공을 치면서 들어간 부분이죠. 그죠? 공을 치면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치는 지금 스텝 왼발을 앞으로 밟고 뒷발이 나와주는 것은 지금은 움직이면서 친 겁니다. 예. 네, 자, 보십시오. 자, 움직이면서 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쳤어요. 그죠? 다시. 제자리에서. 그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저, 초보자분들이나 우리 전 아직까지 중급자로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을 정확하게 서서 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공한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갈 공은, 자, 다시 조금 더 빼주세요. 끝까지 못 갈 공은, 그죠? 움직이면서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그죠? 서서 잡아쳐! 코치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잡아쳐, 잡아치라고 하니까 계속 그냥 멈춰서 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공은 그렇게 오지 않죠. 예,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치는 공. 여보세요. 앞으로 스텝을 인을 해서 치는 공.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면서 치는 공. 그죠? 여러분들이 이 타법이 완성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중급자, 상급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움직이면서 치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죠? 그죠? 똑같은 거리를 제가 멈춰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약간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뻣뻣하다. 아, 넌 뻣뻣해서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자꾸 멈춰서 치려고 하는 분들은 뻣뻣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 스피드를 여기서 멈추려고 하니까 몸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되죠. 몸에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자, 제가 그랬죠. 팔 시위를 당겨서 풀리는 힘으로 공을 밀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달려가면서, 그죠? 내 몸을, 자, 마지막에, 자, 공을 치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공을 치기 전에 달려가면서, 그죠? 여기서 활 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그죠? 몸의 근육을 약간 뛰어가면서, 그냥 가면서 치는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 공을 치기 전에, 다시, 자, 공을 치기 전에, 잠깐에, 그죠? 잠깐에, 이제 뛰어가면서 치니까 오픈 스탠스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른발을 놓으면서 발사를 시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뛰어가면서,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칠 수 있어야, 그죠? 이렇게 내가 공을 템포도 빠르게 칠 수 있고, 템포를 빠르게 달려서 칠 수 있으면, 자, 조금만 더 많이 빼주세요. 자, 이런 공도, 그죠? 달려가서 그냥 로브나 디펜스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위너를 날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뛰어가서 먼 공을 여러분들이 달려서 활을 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상급자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오프라인 손님들한테 하는 말인데 수준이 안 돼서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배워야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수준이 돼서 배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못 치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시범 보이시면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상급자로 올라갈 수 없어요. 자,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뛰어가면서 힘을 매겨서, 마지막에 공을 치기 직전에 근육을 당겨주고 쏜다. 그죠? 다시. 땡겨주고 쏜다. 그죠? 몸 전체를 쏘는 거죠. 몸 전체를. 자, 몸 전 땡겨놓고 쏜다. 그죠? 다시. 그죠? 네. 몸 전체를 쏜다. 몸 전체를 쏜다. 그죠? 이게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려고 하는 선수들한테 팁을 드리면 이런 공들을 뛰어가서 멈춰서 치려고 하시면 부상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발목 부상, 발바닥에 물집 부상, 무릎, 허리, 골반, 이 거리가 있는 공들을 내가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멈춰서 치려고 하시면 선수 생활 길게 못합니다. 굉장히 부상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왜냐면 뛰어가서 내가 여기서 자 보십시오. 내가 뛰어가서 몸을 쏜다가 아니고 힘을 뻣뻣하게 주면, 자, 다시 한번 줘보세요. 자, 멈춰서 치려고 한번 보세요. 뛰어가서, 그래서, 빡!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 그죠? 몸이 경직되는 게 딱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걸 좌우로, 우리 선수들은 단식을 하면, 좌우로 10개씩, 15구, 29까지 랠리를 하게 되면, 이 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근육에 펌핑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 펌핑을 많이 받게 되면, 근육의 이 경직도가 많이 깊어지면 이 지구력이 금방 소진돼요. 체력이 금방 따라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자리가 아닌 움직이면서 내 몸을 활을 만든다. 내 몸을 움직이면서 활을 만들어서 쏜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게 되면 테니스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멈춰서 치려고 했던 그렇게 치려고 했던 타법보다 체력 소모가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부상도 훨씬 없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잘 치시려면, 상급자로 가시려면 내가 움직이면서 활을 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넓은 코트를 아주 자유자재로 종횡무진 달리면서 플레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